리그 쟁탈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씩을 엄선해서 들고 오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의 위기의 종목,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지금 이 순간 들고 오셨군요. 이 순간의 네. 위기입니다. 이 순간의 위기인데 네. 오늘 셀트리온 주총날입니다. 주총날에 맞습니다. 주가가 박살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서영진 회장이 복귀했다는 이벤트 소멸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셀트리온이 최근에 그룹사 셀트리온이 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이 자사주들 소각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서정진 회장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를 인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그 회사의 인수에 쓰기 위해서 이 매입한 자사주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실망 매물들이 장중에 우수수 나오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사가 일단 미국에 있는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부인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를 인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소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호재죠. 왜냐하면 소각을 하면은 남아있는 주주들의 그 주주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이 100만 주가 있을 때랑 주식이 만 주가 있을 때랑 이 주식의 희소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각을 할수록 주주들에게 호재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실망 매물에 대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승폭이 좀 있는 거에 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승한 부분들도 사실 많지 않다. 오늘 오히려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반납을 했다라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에코프라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형제죠. 큰형과 첫째형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종목들 에코프로 첫째와 둘째가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된다면은 다음 주도 섹터로는 좀 바이오 섹터들도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낙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맞고 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정말로 2021년, 2020년에 고점을 만들고 16만 원대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쉬지 않고 5만 원대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6만 원대를 복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선에선 바닥을 잡고 있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이 있지만 61선 정도는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짧게 칼을 잡고 들어가신다면은 이런 종목도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유통을 시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회사와 자회사 간의 주식 수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이 자사주 자체가 묶여있는 물량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대감으로 이미 올라왔던 부분 얼마 올라오지도 못했지만 그 부분도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낙폭이 있는 종목 한번 공략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6만 3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61선 지지가 나온 자리고요. 다만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최저가는 5만 3천 원 정도인데 최저가 가기 전에 있던 지지 라인, 한 단계 위 지지 라인을 잡고 한 5만 8천 정도 손절가를 잡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돌려서 양봉으로 슈팅이 나온다면은, 장기 입형대한 검은색 라인 인근 정도 한 7만 5천 원 정도 정고점 인근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총 이후에 이쑤시말로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단기 접근 가능하다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5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시장에 좀 트렌디한 종목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주쌤의 네. 이런 추천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죠. 네, 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140% 이상 지금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쌤이 내일 바로 오전에 지금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시세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대시세 이런 종목 발굴법 궁금하다 하시면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강의까지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먹여드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어머니 같은 전문가다 보니까 오늘은 OLED 관련주 제가 PIM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PIM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이제 OLED용 오픈 메탈 마스크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깐 실적적인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은 같이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IMS 보시면은 매출액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번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게 왜냐면은 매출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고객사항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캐파가 커지면은 당연히 그 신사업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PIMS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지금 새롭게 이제 짓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재원들을 자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공장이 나중에 착공이 되고 나중에 물량 공급이 또 더 많이 이제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향후에 이제 실적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예상 컨센서스 역시도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뭐 무려 10배 가까이나 되는 영업이익 이제 100억의 그런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OLED 관련주 좀 관심 있다 하신다면은 PIMS까지도 같이 함께 좀 가져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PIMS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이기도 합니다. LG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투자 밀려나겠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지지 않겠죠. 그래서 PIMS 같이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18,500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 받을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18,500원 1차로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선 흐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관점 유지하시라는 의미에서 14,500원 단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OLED 관련주 PIMS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두 출전 종목 앞으로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